성공적 작가님들에게도 말할 수 없이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10여 년을 해마다 전시 참여를 해왔는데 오늘은 유독 이곳이 좁아 보이네요. 우리들이 그동안 꾸었던 꿈과 앞으로 펼쳐나갈 포부를 담기엔 어디든 부족할 듯 싶습니다. 현재 저희 공예청에 입점하고자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혹여라도 이 자리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접어주세요. 자리도 없고요. 이제는 저희가 온전히 하나된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리가 없습니다. 문의를 그만해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은 지난 2019년부터 꿈단공예협동조합법인 설립과 공예촌 개관을 위해 움직여서 오늘에 이르러 유일하고 특별한이란 제목으로 제1회 전시회를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지만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는 다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에 여기까지 곡절 많았던 3년여의 시간 속에는 눈물과 콧물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절반은 제 것 같아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전시회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도 잘 수행해서 더 멋지게 성장한 저희 꿈단공예협동조합을 내년에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영동의 꿈단공예협동조합뿐만이 아니고 영동에도 예술인들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그냥 먹고 뭐 이렇게 잘 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이름도 뿐만이 아니고 좀 이제 예술인들도 많이 이렇게 좀 보편화되고 인정받는 그런 것이 선진국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고 먼저 그 우리 지금까지 장희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 그쪽 부지도 지금 군에서도 매입해서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면담 때 그런 쪽으로 좀 해서 작품 활동하고 이런 거에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품들이 좀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보급되고 판매도 되고 수익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도 할 수 있게끔 전시 공간이라든지 판매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10여를 위해서 하고 있는 레인보 힐링타운 그쪽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번 연구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작품 활동하시고 제가 말씀했던 이런 어떤 수익적인 부분으로도 같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영동군에서 많은 협조를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이건 뭐 판매 목적만은 아니고 국민들이 다 같이 와서 이렇게 좋은 작품 또 소재로도 그리고 뭐 어떤 공예의 소재로도 사용되지만 일상에 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꿈단공예 협동조합이 앞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20일까지 인사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희 대표께서 참 열심히 하셨고 신한여 사업단장이지만은 지나고 나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을 제가 잘 몰라 뵈가지고 별로 이렇게 많이 도와드리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저희들이 지원 세력으로 뒤에서 남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많이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꿈담하고 같은 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 협동조합 조합원들 발전하시는 것도 기대를 하고 또 우리 꿈담 협동조합 또 크게 나아가서는 영동군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정진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또 뒤에서 힘껏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오겠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그 도로 제일 처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꿈을 실은 배의 도처를 따라서
3년 동안 항해를 한 결실이다. 제가 보기에는 3년 동안 한 결실이 아니고 30년 동안 애를 쓴 결실이 오늘 여기 전시장에 전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이 가시고 안 계셔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우리 영동이 널찍한 전시장이 하나 있었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전시한 이렇게 협소하고 옹색한 일은 좋은 작품을 제대로 전시하지 못한 아쉬움에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30년 전부터 우리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그 작품이나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을 100여 평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게 30년 동안 오늘까지 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전시장입니다. 이것도 그동안의 그 군수님들하고 또 관계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이러니저러니 서로 말싸움 해가면서 생긴 것이 이 전시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피땀 흘려 고생고생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면은 일반이 와서 이거를 구경을 하고 구경하는 동안에 문화예술의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전시라는 게 그저 우리가 갖다 놓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냥 한번 휘둘러보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은 문화예술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눈을 뜨게 해주는 게 전시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저도 이렇게 봤는데 너무 작품들이 훌륭하고 그간에 여기 전시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로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